예, 윤준병 의원입니다. 오늘 우리 대우건설의 김영 대표이사님 나오셨는데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. 이쪽 편으로 나오셔야 돼.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네,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네. 예. 예, 오늘 뭐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나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. 특별히 뭐 증인이 소속된 회사를 오늘 뭐 문제 삼기 위해서 또 신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신 건 아니고 건설사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모시는데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대우건설이 아무래도 가장 수위에 있어서 모시고 건설사의 건설 폐기물 위반과 관련된 문제를 좀 논의해보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.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.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먼저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죠. 슬라이드 보면 최근 5년간 건설 폐기물법 위반 건설사들을 보면 뭐 대우건설이 가장 수위였고 GS건설, 현대산업개발, 포스코건설, 현대건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물론 뭐 내용에 따라서는 건설사들이 여러 가지 건설 행위를 하면서 특히 가지 마른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여러 가지 현장이 많다 보니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또 건설 폐기물이 여러 가지 위해를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경영진들은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지고 대처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.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죠. 그런데 이제 위반행위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실제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과태료예요, 대부분이. 그러다 보니까 뭐 송방망이 처분이고 실질적으로는 유명무실한 내용이어서 이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로서에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증인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우선 저희가 이런 그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저희가 그 책임을 통감하고요.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일단 그 과태료를 하더라도 저희가 그 불법 사항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저희가 좀 그 다소 그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. 현장에서 이런 그 건설 폐기물 위반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경영진들께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? 아무래도 그 본사나 이제 그 현장 직원들이 그리고 협력회사 관계자들이 이런 그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아직도 좀 일부 존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폐기물 위반이 경미한 사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 폐기물 위반 행위가 국민들에게는 꽤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실제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 좀 경미한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? 아니요. 제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. 현장의 일부 직원들이 법은 위반하면 안 되고 꼭 지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소 경미하게 생각하는 일부 잘못된 관행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. 예. 이렇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한번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. 지금 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건설 폐기물 이거 선별 처리해야 되는데 선별 처리 않고 뭐 2년 이상 불법 야적 및 매립을 하고 그다음 민원이 야기 되니까 그때야 이렇게 처리하는 슬라이드 내용이고요. 다음 장이요. 또 뭐 과천 대우 건설 현장 인근 폐기물 제보 사진인데 뭐 스티로폴 등 건설 폐기물이 무단 방치돼 있고 고인물 침출소가 발생한다. 뭐 이런 내용 있고 다음 슬라이드요. 그다음에 또 실제 폐기물 처리하면서 덮개 안 씌우고 이동하고 뭐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현재 우리 대우 건설과 관련해서만도.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영진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처하는데 현장에서 경미하게 인식하고 대처를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현장의 인력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
조치를 하실 계획인지 이 부분에 혹시 보관이 있으신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. 우선 그 현장 직원들에게 교육을 강화하고요. 관련 법규를 꼭 준수할 것을 교육을 강화하고 저희가 또 본사 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. 대부분의 경우 분리 보관을 해야 되는데 분리 보관을 안 한 경우 그 다음에 비산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되는데 덮개를 씌우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입니다. 이 경우에 대해서 특별히 계속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관리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저희들이 이제 사업장 단위로 관리하다 보니까 사업장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고요. 또 하나는 이제 하청과 관련된 부분도 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영진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. 또 저희들이 이걸 준비하면서 관계자분께 이렇게 여쭤봤더니 앞으로 이제 하청업체 선정할 때도 좀 고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선정할 때 각별히 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하청업체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도록 좀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우리 그 예. 장관님, 예. 지금 이제 대형 폐기물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과태료 처분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뭐 시행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 좀 적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거기다가 형사처벌이나 이런 게 좀 뒷받침되거나 또는 건설사이기 때문에 또 관극공사에 대한 입찰 제한이나 이런 제약도 좀 뒤따르면 훨씬 더 경각심이 있을 것 같은데 예,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? 예, 이게 지금 건설 폐기물 위반 건수는 뭐 1년에 한 4,700건 정도 되는데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. 아시다시피 한 15만 개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지자체 1인당 그 관리 사업을 그 관리해야 하는 사업장이 한 66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적으로 뭔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세제를 통한 규제라든가 그다음에 이걸 좀 특별 감찰 인원 같은 것을 선발해서 그 감찰을 이제 지역 할당을 해서 하도록 하거나 그다음에 그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아주 중벌을 가하는 해서 예컨대 뭐 세 번 정도 한번 뭐 아웃을 시키거나 뭐 이런 정도의 좀 강한 좀 그런 그 어떤 그 저 제재라든가 이런 등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. 예. 예. 네, 윤준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부사진입니다.